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재미있고 쉬운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art 보시면 English Baroque Music the Second. 자, 영국의 바로크 음악 2탄이 되겠네요. 자, 영국의 바로크 음악은 어땠을까? 그때 우리 전반적인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 영국의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during Oliver Cromwell's the New Republic,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Puritan Revolution in the mid-17th century, the strict disciplinarian rule imposed self-control and abstinence on the people of Britain. 자, during 나왔어요. during 기간 나타내는 전치사였죠. 그 올리버 크롬웰의 새로운 공화국 시절, 그 올리버 크롬웰의 새로운 공화국 그 통치 시절 동안에, 자, 이게 어떤 새로운 통치 그냥 기간이냐면요, 자, 어떤 새로운 그 리퍼블리 공화국 기간이냐면, 자, 콤마 위치하고 지금 그쵸, 여기까지 뒤에 관계되면서 설명이 나와요. Which was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이 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After Puritan Revolution, Puritan Revolution 하면 청교도 혁명이에요. 자, 17세기 중반에 청교도 생명 후에, 혁명 후에 그 만들어진 그 올리버 크롬웰의 새로운 공화국 기간 동안, the strict disciplinarian rule, the discipline이, 그쵸? 훈율, 그 다음에 규율이란 뜻이잖아요. Disciplinarian 하면은 그 엄격한 규율, 율이, 아주 엄격한 그 원칙주의 룰이 imposed. impose 하면 부과하다, 부과시키다.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나 일 책임감 등을 부과시키다는 뜻, 세금 같은 거요. self-control 하면 자기 통제예요. 자, 그리고 the abstinence 하면은 그 기권,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의 abstain이 기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하고 금욕이 되는 거죠. 금욕 생활을 어떻게 부과시켰습니다. 자, 그럼 올리버 크롬웰, 청교도 혁명, 17세기 중반 청교도 혁명 후에 만들어진, 세워진 그 올리버 크롬웰의 새로운 그 공화 시절 동안에, 자, 그런 청교도 혁명이니까요. 엄격한 그 원칙적인 룰이 자기 통제와 그 금욕, 그지? 금욕에 대해서 그 영국 사람들에게 그런 금욕이나 자기 통제를 부과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거를 압박했다는 얘기죠. Art was not an exception. 자, 예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plays were banned. plays는 극이에요. 뭐 연극이라든지 총극이라든지. 자, 이런 극들이 were banned 하면은 금지되어졌대요. 자, ba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금지하다, 금기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 forbid, 그다음 prohibit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however, Cromwell was supportive of music, which led to the popularity of operas such as The Siege of Rose and Cupid and Death by Matlock. 자, 그러나 크롬웰은 was supportive, support가 지원하다, 지지하다는 뜻이죠. 그럼 supportive니까는 형용사예요.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 음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지원을 했대요. 자, 다른 거는 아까 plays, 연극, 극, 총국 같은 건 안 된다 그랬죠. 자, 콤마 위치 레드. 그리고 콤마 위치가 나왔네요. 계수적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이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자, 크롬웰이 뮤직, 음악은 지지했던 것은, 자, led to the popularity of operas. 오페라의 인기 결과를 led, 이끌었습니다. 자, 뭐와 같은 The Siege of Rhodes 하면 로드, 로도스 공성전이라는 우리말 해석으로 하면 오페라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큐피드 and death, 큐피트의 죽음. 그래서 매트로크의 이러한 로도스 공산전이나 큐피트의 죽음과 같은 오페라의 인기 결과를 이끌어냈대요. So these operas could be described as a combination of conventional plays and masques.
자, 이러한 오페라들은 앞에서 말한 오페라죠. 자, could be described. 자, describe가 설명하다, 자세히 상세히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escribe는 illustrate. 우리 illustrate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다음에 depict. 그냥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오페라들은 그 as a combination, 이건 결합으로서, 연합으로서 뭐에 그 전통적인 연극과 그 마스크, 극 활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극과 마스크, 그게 조합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묘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문장,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Cromwell was executed in 1658 and the French music along with the French royal ballet became more influential when the royal palace was restored. 자, 크롬웰이 was executed, execute가 처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658년에 처형을 당했어요. 1658년이라고 하는 명백한 과거 나타내는 정확한 과거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죠. 그럼 반드시 무슨 시제만 써야 되죠? 그렇죠? 과거 시제만 쓰셔야 돼요. 자, 크롬웰이 1658년에 처형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 리퍼블릭, 그 공화국 시절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랑스의 음악이 along with the French royal ballet, along with 뭐뭐가 더불어 부사고 이끄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런 royal, 왕족, 그죠? 발레와 더불어 프랑스의 음악이 하고 주어는 French music이 되는 거네요. became more influential, 좀 더 영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뭐 했을 때, the royal palace, 즉 왕궁이 was restored 하면은, 그쵸, 복구되어졌을 때죠. 자, restore는 이제 복구하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the reinstate. 반대말은 abolish, 없애는 거죠. 자, 그리고 King Charles II was enthroned. 자, 그리고 찰스 왕, 2세가 was enthroned, 왕이 오르게 되었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크롬웰이 1658년에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왕족 발레와 더불어, 자, 프랑스 음악이 좀 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했을 때? 그 왕궁이 다시 복구되어지고, 찰스 2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 그래서 enthrone, throne만 보시면은 이 왕이 왕자잖아요. 그죠? 또 게임 오브 스론 하면 왕자의 게임,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죠? 자, enthronize라고 동사, enthrone 동사인데 enthronize로 쓰기도 하는데 enthronize보다는 enthrone을 더 대중적으로 씁니다. 자, nevertheless, the people became weary of the combination of music and the theater. 자, nevertheless 하면 howeve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에요. 역접 이끄는 접속부사예요. 사람들은 became weary of, became 대신에 비동사 써도 상관없어요. were 써도 상관없어요. be weary of, become weary of, 그럼 같은 말, be tired of, become tired of. of가 들어가면은 싫증나다가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싫증이 났어요. 뭐에? 그 음악과 그게 theater, 연극의 그 결합에 대해서 실증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the two most notable the composers of this period were John Blow and Henry Purcell. 자, 가장 두 명의 notable 하면은 그쵸, 인기 있는, 잘 알려진 이 시대에 가장 그 인기 있는, 잘 알려진 그 두 명의 작곡가가 그 존 블로우하고 헨리 퓨셀이었대요. 자, 블로우 composed Venus and Adonis for King Charles II. 자, which was called a masque but was actually closer to an opera. 자, 그 블로우, 존 블로우 되는 거죠. 전 존 블로우는 compose 하면은 작곡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그 찰스 2세 왕을 위해서 작곡을 했대요. 자, 콤마 위치 개수정리법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불려졌습니다. 마스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비너스 앤드 아도니스. 그죠? 비너스 앤드 아도니스가 되는 거죠. 그 마스크라고 불려졌어요. 하지만, 자, was actually.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오페라에 더 가깝습니다. 자, 마스크는 극.
그게 형태긴 한데, 이거는 오페라하고는 좀 다른 형태예요. So the prelude, the world's modern aperture, the French music, the wild aria and recitative adapted the Italian style. 저 prelude 하면은 서곡이에요. 그 서곡은 그 프랑스 음악을 본따서 was modeled 만들어졌고, 자 반면에 그 아리아하고 저 recitative가 그 이태리어로 레치타티브거든요. 저 레치타티브가 뭐냐면 그 오페라에서 이렇게 낭독하듯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막 고음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막 낭독하듯이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부분을 저 레치타티브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리아하고 그 레치타티브가 어답트가 나왔어요. 어답트는 뭘까요? 저 채택하다,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죠. 어댑트하고 AT, APT가 하면은 적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So adapted the Italian style. 이탈리아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렐루드 서곡은 프랑스 음악의 형태로 따랐지만, 자, 그 오페라 안에서 아리아 하고 이 레치타티보는 이태리 스타일을 따랐다는 얘기죠. So the rest, the maintained English rhythm and melody.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요 서곡이나 이 레치타티보나 아리아 밴 나머지 부분들은 자, 영국의 그런 리듬과 멜로디를 유지했습니다. The blues pupil, the pupil, was easily able to make his music suit the atmosphere of a play. 그래서 블로우의 pupil이니까는 제자가 되는 거네요. 그 제자인 퓨셀은 자 쉽게 be able to 하면 could랑 바꿔 쓰셔도 되는 거죠. Make his music suit. 그의 음악을 그 연극의 분위기와 suit 잘 맞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때 make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his music이 목적어고요. 그래서 suit 동사 원형 썼죠. 뭐뭇에 잘 들어맞다. 명사로 쓰면 옷한 벌, 정장 한벌 수트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Despite these talented musicians, the British still favored plays over music. 자,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거든요. In spite of랑 바꿔 쓰셔도 돼요. 전치사는 얘기는 뒤에 명사나 그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똑같으니까는 although나 do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although나 do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의미가 뭐죠?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재능이 있는 음악가들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여전히 play over music 음악보다는 연극을 더 좋아했대요. The hands. 그러므로, the pupils could not help but compose for them. 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같은 말. cannot help composing. ing 쓰시면 되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have no choice but to. 바꿔 쓰셔도 돼요. The plays he wrote music for were called semi-operas, which included preludes, masques, and other musical components. 자, 극들이에요. plays, 연극 같은 극들. 자, 어떤 극들이냐면 he wrote music for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So he wrote music 음악을 썼어요. 뭘 위해 썼냐면은 그쵸? 극을 위해서 쓴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대신의 위치가. 그가 음악을, 그가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던 극들이 하고 더 플레이즈가 주어져. So, were called 불리워집니다. 세미 오페라. 세미 오페라라고 불리워져요. 오페라, 완전 오페라는 아니고 반 정도는 오페라라는 얘기죠.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세미 오페라 가리키는 거죠. Included Prelude. Prelude가 아까 뭐였죠? 서곡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그런 음악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Pucelle's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semi-opera was the Fairy Queen for William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자, 퓨셀의 가장 representative한 무슨 뜻일까요? 저 represent가
대표하다라는 뜻이 있죠. Representative 하면 대표하는, 그렇죠. 중요한 대표하는, 그리고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도 Representative를 써요. 자, 가장 대표하는 그 세미 오페라의 예가 하고, 어우, 주어가 길어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여기가 주어예요. Over 세미 오페라까지 주어가 길어요. 자, 세미 오페라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The Was the Fair King. Or William Shakespeare's. 자, 그 William Shakespeare의 The Midsummer Night's Dream. 그죠?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한여름밤의 꿈을 갖고 각색한 The Fairy Queen이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분이 그 올리버 크롬웰이에요. 올리버 크롬웰. 1599년에 태어나가지고 1658년에 아까 뭐랬죠? 이제 처형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으로 그 다음에 그 크롬웰, 올리버 크롬웰의 리퍼블릭, 공화국을 만들었다가 또 그게 다시 반정이 일어나서, 그쵸, 처형이 당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뭐 1653년까지 뭐 영국,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를 다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시즈 오브 울즈의 그 장면 그림인데, 자, 이거는 그 저 윌리엄 네이버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에 쓰여진 글을 갖다가 그 오페라식으로, 매스크 오페라식으로 만든 거였죠. 자,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큐피드, 큐피드 앤 댄스 해가지고 뒤에 뭐 음악, 그죠? 음악도 연주하고 앞에서는 극하고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 뮤직, 그 오페라가 오페라하고 그 연극이 합쳐진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극장에서 공연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17세기의 매스크 형태고, 네, 캐롤린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작품을 이제 극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이 헨리 퓨셀인데, 헨리 퓨셀인데, 자, 이 사람이 아까 그 한여름밤의 꿈, 그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그 각색한 그 오페라를 만들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작곡가였다 라고, 그 영국의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재능 있는 작곡가였다 라고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세계사 공부도 되고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